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기운 빠지거나 상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간에 문제가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폐아동들을 갖다 치료해서 정상 범주로 회복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팩트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 되건 간에 저를 찾는 아이들을 치료를 해내야 되고 함께 자폐를 이겨내는 그긴 여행을 지속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간수치와 관계하는 이야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또 요번에 좀 이슈가 됐던 얘기들이 돼서 해명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워낙 중요한 주제에서 제가 따로 이 주제를 띄웠어요. 그래서 한약치료 중에 간수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한약을 먹으면서 간수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근데 빈도수가 굉장히 작다. 매우 특이 반응이다라는 영상은 이미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거 끝에 링크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럼 치료 중에 실제 간수치가 올라가면 어떻게냐? 혈액 검사를 했을 경우 간수치가 올라가면 어떡하냐?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혼란이 진정될 것 같아요. 이게 한약을 먹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은 거죠. 간수치가 60이다, 50이다, 70이다 이런 정도의 범주의 수치 상승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 아니니까 일단은 경과 관찰을 하면서 한약을 복용을 지속하자 그랬더니 그걸 놓고 애가 간에 부작용이 났는데 약을 먹으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비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뒷담화로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네요. 자폐 한약 복용 중 간수치 상승할 때 간수치별로 나타나는 대응법 이야기. 이거 워낙 간명한 사실들이니까 이게 명확한 사실들이니까 간단간단하게 강의를 갖다 해드릴게요. 간수치가 상승할 때 일반적인 진료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진료 지침이 아니라 의사들이 공유되어 있는 진료 지침이에요. 이거 양방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양방 간악회 진료 지침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 거예요, 밑에. 이게 주로 이제 AST, ALT, 즉 GOTG-PT라는 수치가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갖고 보는 건 아니에요. 빌리루빈 수치라든지 뭐 ALP라든지 감마스피티 GTP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도 보고 초음파 소견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더 본질적이에요.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AST, ALT 수치가 정상 범주로 넘어서 올라갔다면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간의 기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검사나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약을 먹으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그런 건 아니에요. 빌리루빈 수치나 다른 간 수치나 알부민 수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상이 없는 채 AST, ALT 수치가 올라간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AST, ALT가 기준이 40 이하가 정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간에 부작용이야 막 그러고 막 영상을 올리신 분이 아마 제 기억에 한60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60에서 70 사이였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자, 봅시다. 이 수치가 이제 어쨌든 대한 간악기 진료 지침 몇개 핵심적으로 정리해 본 건데요. AST, ALT가 정상의 두 배를 넘을 때 약인성 간손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갖다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한다면 80을 넘어가야 약에 의해서 간손상이 진행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80 미치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인성 간손상이라고 확언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인성 간손상이라면 80도 넘어서 막 올라가거든요. 이게 먹었는데 상당히 장기간 먹었는데도 60 정도에서 약간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약인성 간손상이 서로 80 넘어서 90, 100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90, 100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원인이 되는 약물을 일단 중단하는 게 원칙인데요. 보세요. 약물을 중단을 해도 간손상이 계속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약을 복용 씹어 보면 역으로 약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먹는데도 간수치가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료지침 한번 볼게요. 필수적인 약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생명 유지라든지 그 사람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이라면 ASALT가 200을 안 넘으면 돼요. 200을 넘으면은 이게 뭔가 심각한 상태라 해서 간 기능 갖다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약을 갖다 간 기능 갖다 회복시키는 약을 먹으면서 경과 관찰을 하는 거죠. 응? 근데 200을 갖다가 근데 200이 안 넘으면 필수적인 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80이 나왔다, 170이 나왔다. 이 정도 수치로 높다 하더라도 이 약이 필수적인 약이라면 약을 먹이면서 경과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응? 즉 이 약을 먹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필수적인 약이 아니라면 중단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ASALT가 120을 넘지만 않는다면 약을 먹이면서도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응? 자 보세요. 그럼 60, 70 이러면 어느 정도로 봅니까? 80이 넘지 않기 때문에 약인성 간손상으로 볼 수도 없어요. 서로 이것이 약인성 간손상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자폐를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성을 갖다 띄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성을 띄고 있고 특히나 조기 치료에 조기 오전들이 갖다 중요한 시기라면 저는 이게 생명 유지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매우 필수적인 약에 근접하고 필수적인 치료에 근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ASALT 수치가 100 이상을 넘지만 않는다면 약을 먹이면서 경과 관찰하는 게 굉장히 타당한 거예요. 이게 이 수치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고집을 부려서 만든 수치가 아니라 이 진료 지침이 아니라 간학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진료 지침이에요. 그것도 한의사 간학회도 아니고 양방선생님 간학회에서요. 제가 두 번째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소아과 선생님인데 이분 소아신경과 선생님이세요. 이게 저하고 개인적으로 면식이 없는데 어떻게 되니까 SNS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제가 진행하는 한방치료에 굉장히 우호적인 소아신경과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다가 답답하거나 의논드릴 일 있으면 이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신경과 선생님의 카톡을 갖다 요거 한번 소개해 주니까 보세요. 이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따서 붙여놨어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들은 요 이름은 제가 지어놨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한약을 먹다 보니까 민감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소아과는 뭐 성인 아까 말했던 간악기 기준하고 다르냐 했지 소아과도 기준은 똑같이 적용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하면 소아과는 이제 민감성 있게 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0 이상이 넘으면 좀 주의해야 되고 입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좀 경과를 본다라는 식에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60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애들이 자주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저는 경과 확인을 하면서 애를 갖다 치료 갖다 계속 하고 싶은데 이 혈액 검사를 갖다 양방에서 하다 보니까 형방 소아과 선생님이나 내과 선생님들이 하도 겁을 줘서 치료 이탈이 높다. 이게 실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약 먹고 제가 그렇게 하라거든요. 제가 혈액 검사 안 해요. 소아과나 내과 가서 혈액 검사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한약 먹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다 하고 하시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70 정도 나오면 막 겁이 주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치료 이탈이 잦습니다. 했더니 이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60 정도면 문제가 될 수치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됐어요. 추적 관찰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지 계속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이 얘기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00 이상 정도 높아갔을 경우에만 어쨌든 약물을 갖다 중지해 갖고 안정화시키는 과정들을 겪지 60, 70에서는 제가 경과 관찰을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재확인하면 되겠죠. 그래갖고 서로 의논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봤어요. 수치가 70 정도 돼서 6개월째 지속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라고 여기 지금 있죠. 그랬더니 이분이 네 괜찮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들은 다 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간수치를 갖다 60, 70 돼서 자기 간 부작용 있는데도 한약을 먹였다고 막 인터넷에서 난리를 지기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보세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응? 이건 그냥 속되게 말하면 60, 70을 갖다가 무서워서 자폐치료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갖다 하는 건데 제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자폐치료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60, 70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치가 별로 아닌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간수치가 상승했을 때 제가 실제 대처했던 사례를 갖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거예요. 한 케이스 있어요. 제가 지금 논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거든요. 그 사례에 있던 케이스예요. 영양제와 한약을 갖다 혼용치료 간수치가 100 이상, 100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150 정도 나왔나? 수치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경우 제가 저거 한약 치료하면서 기능의학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나서 영양제 처방을 갖다 동시에 받은 거예요. 저거 한약을 갖다 복용할 때 6개월 이상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그때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간수치가 올라가는데 이 부모님들 자체는 영양제에서 간수치가 올랐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한약 때문일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의심을 하셔갖고 제가 순서대로 한 거예요. 보세요. 한약 준단 후 혈액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간수치에 호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 때문일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한약을 갖다 먹고 있는 상태에서 영양제를 갖다 중단 후 혈액검사니까 간수치가 호전됐습니다. 이제 영양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우리는 확인한 거예요.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게 원인인지 찾아가는 과정들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조정한 이후에 즉 간수치에 부담을 줄 만한 영양제를 갖다 빼버렸고요. 아닌 영양제들을 다시 재구성한 다음에 한약하고 복용하니까 혈액검사가 다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한약을 갖다 복용을 중지하는 기간 애가 눈맞춤이 다시 떨어졌죠. 예? 근데 지금 다시 올라와서 굉장히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자, 두 번째 사례 볼까요? 이 경우는 진짜 문제예요. 한약 복용 두 달째 간수치가 200 이상 오른 사례가 있어요. 예? 이거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정말 드문 사례예요. 예? 이 경우 제가 이거 해외 환자였어요. 한약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갖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거 간수치를 안정화시켜야 되니까요. 중지하고 확인해보니까 한 주, 두 주, 삼주 가면서 간수치가 안정화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어떠한 문제가 있건 간에 한약하고의 상관성이 인정이 됩니다. 단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간독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약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약물의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어떤 특이성 반응에서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어떤 약물에 의해서 특이성 반응이 생기는 건데 특이 반응을 일으키는 약제를 갖다 찾아서 제거하면 부작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얘기를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한약을 갖다 수거합니다. 수거하고 다 환불을 다 해드려요. 환불 다 해드리고 나서 다시 무료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추정되는 한약제를 제거하고 나서 처방을 다시 재구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다 무료로 한약을 갖다 복용을 시키고요. 한 2주 정도 복용한 다음에 다시 재검사를 했더니 간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은 거예요. 예? 특이성은 이렇게 나는 한약제를 찾아서 그 약제를 제거한 이후에 다시 한약 처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특이성 약제가 제거된 처방을 갖다가 장기 복용을 시키니까 이후에 혈액 검사를 했을 때도 수치가 안 올라갑니다. 예. 안정적으로 해서 치료를 갖다가 진행을 했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특이 반응이 심각하게 나타났더라도 200 이 정도 올라가는 사례는 없어요.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이 사례의 경우도 문제가 될 만한 약제를 갖다가 제가 알거든요. 아이가 반응들을 갖다 보면 그 약제를 제거하고 처방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재처방하면 간수치가 안정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아이는 간도 안정이 되고 자폐 치료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전문가인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그냥 스스로 부작용이 일어났으니까 너 약 안 먹어 이래버리면 그냥 아이 치료를 포기해버리는 거가 되죠. 자, 치료 사례 세 번째 볼까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한약 복용 후 두 달째 간수치가 60 중반에 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60 중반에 올랐지만 다른 수치에 무난해요. 그럼 이거 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 이렇게 된 경우 많이 있어요. 그때 자폐 증상이 너무 호전돼서 처방 변경 없이 복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6개월 정도 해도 큰 문제 없이 지금 수치가 더 오르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도 그 장기 관찰에서 수치 조정이 안 되면 한약제 한두 개를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초반에는 조정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폐 증세가 너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사례 지금 얘기하는 애가 한 6개월째 수치가 중반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자폐를 거의 벗어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약효가 100 정도 내는 효과에서 90 정도로 떨군다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심각한 치료를 길렀다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자폐를 벗어난 이 상태에서 약물을 조정해서 간수치를 다시 안정적으로 내릴 겁니다. 이렇게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간수치의 수준과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대처가 합당한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럼 이런 거죠. 자폐치료 시 한약을 먹으면서 치료 시 아이의 간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저한테 찾아오셔야 돼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문제가 되면 복용을 중지시키고 제가 다 환불시켜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무료로 다시 그 아이한테 맞는 한약을 찾을 때까지 무료로 치료를 해요. 재구성을 해서. 예? 아이한테 안정성 있는 한약을 치료할 때 제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지 안정한지 아닌지도 모를 때 그걸 갖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간수치가 진정으로 올라가고 문제가 되는 약인성 간염 수치가 나오면 재구성을 갖다 하는 과정에 무료로 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의 치료도 하고 간의 안정성도 확보하는 게 이게 치료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말도 없이 사라지고 간 부작용 때문에 한약 안 먹는다고 막 다른 데서 얘기를 해버리는데 이거 말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사실 그분들이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별로 믿지를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데요. 정말로 자기가 간 수치가 문제가 됐다면 저는 엄청난 항의를 받아요. 네? 항의받고 환불해드리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제가 환불해달라면 환불 안 해주는 분도 없어요. 약가지고 갖고 막 귀찮아서 다 해줘요. 예. 차라리 효과가 없어서 치료를 중지했다고 하면 저는 합리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 근데 간수치가 올라가서 저는 한약 먹이는 걸 중지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보약 먹다가 한두에 보약 먹을 거라면 모르는데 애가 자폐를 치료 중에 애가 자폐가 좋아지고 있는데 간수치 때문에 중지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고 굉장히 미련한 거죠. 저한테 의논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바로 통보하시고 의논하고 이 아이에 맞는 해결책과 솔루션을 찾아가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치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60, 70 이 정도는 아이가 호전도를 보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약물을 조정할 것인지 현재 약을 갖다 조금 더 유지한 다음에 조정할 것인지. 네. 참, 여러분 혈액검사 꼭 하시면서 치료를 저한테 받기를 갖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치료 중에 서로 문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겁먹지 말고 저한테 의논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든 간도 보호되고 치료도 진행될 수 있는 솔루션을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